미국, 유럽과 함께 세계 자동차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이 자동차 회사의 최고 경영자 대다수는 바로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칭화대를 졸업했다. 중국 최대 TV 업체인 창홍그룹의 자우용 회장과 중국의 철강 여인이라 불리는 상하이 바이오강 그룹의 셰치와 회장도 역시 칭화대 출신. 경제인뿐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정치가 후진타오 주석, 차세대 정치 리더로 꼽히는 시진핑 등 많은 중국 지도부의 핵심 인사들 또한 칭화대 출신이다. 거대 중국을 이끄는 지도층을 이해하려면 칭화대를 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중국 내 권력의 핵심이 된 칭화대. 중국을 방문한 해외 국빈들까지도 칭화대 방문을 잊지 않을 정도. 인문계열의 최고 대학인 베이징대와 함께 중국을 이끄는 이공계 엘리트들을 배출하고 있는 칭화대에 과연 어떤 저력이 숨겨져 있는 걸까?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주춧돌이 되고 있는 세계 인류대학 칭화대의 교육 시스템과 중국 최고의 수재들이라 불리는 칭화대 공부벌레들의 24시간을 알아본다. 오전 7시 캠퍼스. 자전거 행렬이 끊이질 않는다. 이른 아침부터 다들 어디로 가는 걸까? 학생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학교 중앙도서관. 이렇게 문을 열기 전 도서관에 도착해 있어야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칭화대 종합도서관은 3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방대한 과학도서 자료들을 구비하고 있는 칭화대 도서관. 전자도서 열람 시스템을 도입해 간편하게 자료를 검색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까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일찍 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 법. 이른 아침부터 도서관을 찾았지만 자리 잡기가 만만치 않다. 在图书馆找位置还是比较困难的，需要早来。 명단 자리는 놓쳤지만 잡지서가 옆에 빈 자리들이 제법 있다.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열공 모드에 돌입하는 학생. 이렇게 한번 자리를 잡으면 보통 4-5시간 책상 앞을 떠나지 않는 것이 칭화대 학생들이다. 应该说是现在的深圳的学习，无论从这个深度还是广度上面，都要比高中的时候要大很多。而且，越是走到前沿，遇到的困难就越多，而且需要自己独立思考的方面就越多。所以我觉得现在这个学习要相对于高中来说，肯定是困难一些。 입시 공부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대학 수업. 중국 전역에서 내로라 하는 수재들이 모인 칭화대에선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낙오되기 십상이다. 칭화대 학생들의 땀과 노력이 배어있는
도서관에 달아버린 책걸상들이 학생들의 학구열을 대변해주고 있다. 1919년에 세워져 100년의 역사를 가진 칭화대 중앙도서관. 도서관 입구엔 자강불식, 후덕재물이란 교훈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지리 칭화대 학생들 파흥学习 然后这个为祖国做贡献. 지난 100년간 국가의 발전을 위해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칭화대. 도서들엔 지식을 탐구하려는 학생들의 손때가 고스란히 묻어 있다. 그래서 鲁迅做的 시는 这个. 这个是1937年的. 학교의 명물은 도서관뿐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 10위 안에 들 정도로 광활하면서도 멋진 풍광을 보유하고 있는 캠퍼스. 이러다 보니 캠퍼스는 관광지로도 유명하다. 我们来自山东省东营市，我们是山东省东营市实验小学的师生，北大清华作为我们国家一流的学校。 也是孩子们向非常向往的地方，带他们来呢，让他们感受。